곡선에서 어떤 접선을 구해봤더니 접선이 이렇게 되었대요. 그러면 임의의 점, 요 곡선 위의 점 t, ft에서 임의의 접선을 한번 찾아봅시다. 미분해 보면 f'x는 3x제곱에 6x-9 이렇게 될 테니까 접선은 y는 t, ft에서 기울기는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되니까 3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9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지나는 점은 x-t가 되고 더하기 지나는 점은 t의 3승 3t제곱 9t 더하기에 a라는 형태로 접선이 표현이 되겠지.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전개해보면 자, 얘랑 마이너스 3t 3승입니다. 얘랑 합쳐서 적으면 마이너스 2의 t의 3승 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t의 제곱인데 얘랑 합치면 플러스 6t의 제곱이네요. 플러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3의 t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9t 마이너스 9t 없어지고 더하기 a만 남고 자, 그럼 여기서까지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고 여기서까지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얘는 11이 되어주면 되는 거. 여기서 구해봅시다. 3으로 나누고 넘기고 갑시다. 요 넘기면 3 되고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0이에요. 3 나누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에요니까 t가 1인 걸알수 있죠. t1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a는 11이다. 1 되고 넘어가면 a는 10이겠네, 이렇게.